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자, 이 시선으로부터 첫 장을 넘기면 가계도가 나와요. 가운데 심시선, 그러니까 시선으로부터의 시선 사람 이름인 거죠. 심시선이라는 분의 가계도로 시작을 하는데, 가계도라는 게 되게 나무처럼 생겼잖아요. 조직도나 가계도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실제로 이 책을 보다 보면은 시선으로부터 뻗어나온 가지들이다. 이런 표현들도 자주 나오죠. 이 시선이 누구냐? 화가이자 작가예요. 이분은 T면, 그러니까 T, 알파벳 T로 이제 어느 곳이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태어났는데, 이 T면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곳이에요. 한국전쟁 당시에. 그래서 시선도 한국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어린 시절에 하와이로 이민을 떠납니다. 핏줄도 없는 거죠. 얼마나 이민자로 사는 게 쉽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이민 생활 중에 마티아스 마우어라는 독일 화가를 만납니다. 그냥 마우어라고 할게요. 이 독일 화가가, 아, 공부시켜줄게. 이런 걸로 꼬셔서, 쉽게 말해서, 꼬셨죠. 꼬셔서 같이 독일에 있는 뒤셀도르프라는 도시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이 마티아스 마우어는 동반자나 조력자가 되기보다는 거의 지배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믿고 넘어가긴 했지만, 화가로서 되게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어요. 뭐 디테일을 다 설명하긴 힘드니까. 그러다가 일종의 조력자처럼 만난 요제프 리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합니다. 이름을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지금 너무 많이 나왔죠, 벌써. 누군가랑 결혼을 했다. 시선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국으로 귀국한 뒤로는 화가로서 활동하기보다는 작가로서 미술 비평이나 에세이를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한 요제프 리는 사실 한국에 같이 오긴 했는데, 향수병이라고 해야 될지, 뭐, 다른 문제라고 해야 될지, 힘들어하다가 독일로 갔는데, 안 와버려요, 그냥. 나 갈게 하고, 그냥 돌아올 것처럼 얘기하고 갔지만,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렇게 또, 그럼 혼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혼자 살다가, 광고업계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랑 또 결혼을, 재혼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한번 결혼을 했고,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각각 자녀들이 있어요. 심지어 두 번째 결혼했을 때는 자기가 직접 낳은 건 아니고, 원래 그 남자도 전 가정에서 있었던 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4명의 자녀들을 혼자 키우다가 어느 날 심근경색으로 사망합니다. 제가 이제 시선이라는 인물에 대해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시선이라는 인물이 죽은 상태에서 시작이 돼요. 맞아요. 왜냐면 이 시선으로부터 뻗어나온 후손들, 그러니까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가 시선의 제사를 치르려고 하와이로 떠나는 이야기거든요. 벌써 신기하죠. 그쵸? 왜 갑자기 제사야? 웬 하와이? 하와이? 이게 되는 거죠. 시선에게서는 이그 자기가 직접 낳은 딸, 둘, 아들 하나가 있어요. 세 남매죠. 그리고 그중에 장녀와 막내 아들은 결혼했고 둘째 딸은 비혼이에요. 그리고 재혼을 했을 때 만난 그 상대방에서 데려온 아이, 거기도 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총딸 셋, 아들 하나인 거죠. 가계도가 자, 있는 이유가 이미 있죠. 그쵸? 이미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시각적으로 보셔야 그리고 됩니다. 보면은 이 자녀들도 꽤 컸기 때문에 손주들이. 손주 손녀들 중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손주 손녀도 있고. 그래서 2대가 7명. 시선의 아랫대가 7명, 3대가 6명이에요. 며느리, 사위 다 합쳐서. 총 13명이 시선으로부터 뻗어나온 후손들인 거예요. 자, 대충 짐작이 가겠죠? 얼마나 이게 복잡한지. 왜 그리고 첫 장이 가계도로 시작하는지. 이 시선으로부터는 한 명의 주인공이 있어서 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12명, 3명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소설인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인물이 과연 이 가계도에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두가 첫 장을 계속 넘겨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북으로 보기 굉장히 힘드시다고. 맞아요. 이북으로 보면 첫 장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진으로 한장 찍어놓고 그죠? 핸드폰으로 보시면 돼요. 가계도는. 핸드폰으로. 네, 그렇고 대충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거를 봐도 짐작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집안은 모성 사회예요. 모계 사회다.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많고 그리고 시선으로부터 이제 사실 뻗어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이 시선이 일종의 지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딸인 명예, 첫째 딸. 사실상 집안은 큰언으로서 가장 맞아요. 노릇을 한다고 봅니다. 뭐 대장이죠. 권위적이거나 하진 않고 추진하고 결정 내리고 이런 스타일인 거죠. 이첫 딸이 시선의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모계 사회에서 무슨 제사냐? 사실 가장 가부장적인 문화잖아요, 제사라는 거는. 근데 이런 구시대의 적폐를 왜?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와이에 가자는 거죠. 하와이에 가자 하자. 여기서부터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와이는 어디냐면 아까 시선에 대해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이민을 가서 어렸을 때 이제 보낸 곳인 거죠. 자, 2대 3대 합쳐가지고 13명 중에 한국에 한 명이 남기로 해요. 뭐, 지방 관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12명이 하와이로 갑니다. 이 이야기예요. 이 제사가 진짜 특이한 형식인 게, 하와이에서 보내는 며칠이 있는데, 그 12명이 각자 시선의 제사상에 올릴 선물을 하나씩 구해오기로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사실 하와이에서. 그 소설의 몸통인 거죠. 그래서, 뭐, 한 명의 주인공이 아니라 12명이 각자 그 하와이에서 무슨 일을 겪고, 어떤 고민이 있고, 또 시선과는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선의 제사상이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는지 이걸 다 그려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12명이 막 번갈아 가면서 서사가 나오기 때문에 옴니버스 같기도 맞아요. 하면서 또 계속 옴니버스 근데 또 시스 나오고 그 봐야 시 되고. 타임라인이 계속 진행이 돼요. 진행 쭉쭉쭉 되니까 아까 이제 가계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기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냥 포기하고 왔다 갔다 하려면 너무 정신이 없어서 물론 사람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기가 각인이 안 되면은 서사에 몰입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고 보니까 각자 인물들의 어떤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그냥 쭉 보다 보면 쌓이더라고요. 맞아요. 이해가 점점점 될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클라이막스는 마지막 제사 장면이에요. 얘들이 어떤 선물을 가져왔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인 서사가 어떤 감정으로 폭발하는가? 막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 귀여워 귀여운 얘기도 있고 묵직하기도 하고 좀 따끔따끔하다가 후련해졌다가 답답해졌다가 막 벅차오르는 경험까지 되게 여러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소설이었어요. 또 형식적으로 재밌는 거는 매 챕터가 시선은 지금 없죠 현재에는. 근데 맞아요. 시선이 생전에 남긴 자취로 시작을 해요. 글이나 인터뷰 이런 것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시선이 부재하지만 지금은 없지만 가장 강한 존재감을 가진 캐릭터이기도 하죠. 주인공을 한명 꼽으라면 시선이라고 하겠어요, 저는. 아무튼 이런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고, 좀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밌습니다. 필력이 워낙 좋아서. 재밌었어요. 술술술 읽히고, 지루하지 않아요. 네, 지루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좋은 소설이었네요. 자, 3분 좀 넘었는데, 40분 편집으로. 지난 것 같은데요? 네, 아니요, 3분밖에 안 지났어요. 이 정도면, 네, 편집으로 만질 수 있다. 책 플릭스.